야,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맞선 자리 안 가고 어디로 도켰어? 휴대폰을 왜 꺼놓고? 엄마가 이럴까 봐. 아니, 그러면 연락도 또 끊고 행방불명인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니? 여태 어디 있었냐니까. 어디 있었어? 아빠한테 갔어. 아니, 거길 왜 가? 아빠 집이니까. 아니, 맞선 보러 나간 애가 아빠한테 가? 너 제정신이야? 너무 다그치지 말고 누나 얘기부터 좀 들어보세요. 그래, 그래. 너 얘기 좀 해봐. 도대체 요새 왜 그러는지 이유나 좀 들어보자. 맞선 보기 싫어서. 그게 다야? 결혼하기 싫어. 나 결혼 안 할 거야. 점점. 너 결혼 안 하면 어떡할 건데? 결혼하는 것도 결혼 안 하는 것도 내 권리야. 야, 너 지금 젊어서 그러지. 나이 들어갖고 늙어서 너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? 평생 직장? 그 옛말이야. 더군다나 여자에다가 능력 없으면은 마음도 못 넘겨.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? 이 답답아. 내가 너 패션 디자이너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니? 유학도 내가 나서서 보냈어. 나 때문에 너 이 정도까지 된 거야. 틀렸어? 내 능력으로 취직했잖아. 취직이 아니라 이 한나 이름을 걸고 패션 디자이너 만드는 게 내 꿈이었어. 예. 넌 어떻게 돼가고 있어? 네? 모처럼 쉬는 날인데 데이트도 안 하고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. 그 맞선 본 여자 만나고 있니?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좀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 속을 썩여도 썩여도. 내가 이 시대 문제니 이가 갈린다. 이가 갈려. 이가 막혀. 뭐야? 너도 그렇게 생각해? 엄마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. 스스로에게 할 질문 같은데? 무능력한 존재 같아? 반반? 5대 5면 무능력은 아니지. 가능성 많아. 그 부정적인 절반 스스로 이겨내봐. 어떻게? 몰라. 스스로 찾아야지. 쉬어. 냉정하게.